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고려 아연입니다. 고려 아연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무를 보시는 분들 흑자이 등 상장 폐지 걱정은 없겠네요. 고려 아연은 아연, 면, 금, 은, 동 등을 제조하는 판매하고 있고 종합 비철금속 제련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주가 또한 우상향 추세에 눌림 목표권에 위치해 있죠. 오늘 말고 하루 전날 이곳에서 변곡 브레이크를 밟아주었고 오늘 양봉이 나와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양봉 시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눌림 목표점 충분히 잡아볼 만하겠네요. 혹은 장기 편 돌파해도 잡는 것도 자유입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는 일단 이 우하향 추세의 상단부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고 추가 상승돼도 이 고름대까지도 일단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맨날 위해서는 이 지지형 라인 이곳을 돌파한 이후에 안착해 줄때 매매를 한다면 무난하게 1000 고점까지는 상승해 줄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